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810번째 시간 시편 135편 7절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8절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9절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10절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11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1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13절 여호와여 주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15절 결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6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 지혜로운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